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볶음밥! 볶음밥 다들 좋아하시죠? 그치만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는 뭐? 삼겹살이죠. 삼겹살과 또 잘 어울리는 조합, 김치! 볶음밥하고 잘 어울리는 재료가 있어요. 바로 치즈죠. 그래서 삼겹살, 김치, 치즈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레시피가 진짜 마약적인, 진짜 중독성이 엄청 강한 레시피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치, 밥, 삼겹살, 후추,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물엿, 고춧가루. 삼겹살은 1인분에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꺼운 삼겹살은 1인분에 반 줄. 두꺼운 건 반 줄 정도고 얇은 삼겹살은 한 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커 하면은 이렇게 돼 있던 걸 한 번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더 숭덩 썰어주시면 요런 크기로 다 나옵니다. 칼 쓰는 건 벌써 끝났고요. 김치는 가위로 하면 더 편해요. 도마에다가 하면은 도마에 냄새도 배기고 도마에 물도 들고 또 씻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넣고요. 이제부터 빨리빨리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삼겹살에서 기름이 조금씩 나오면은 다진 마늘 넣고 같이 볶아줄게요. 마늘도 어느 정도 익으면요, 볶은 김치, 아니 김치 넣고 볶아주고요. 김치 색깔이 좀 변했죠, 볶은 김치니까. 이때 불을 꺼주시고요. 손이 빠르면 불 켜고 해도 돼요. 물엿 넣고요. 고춧가루, 간장 잘 섞어주세요. 이게 다 섞였으면은 밥도 넣고 으깨줄게요. 이게 국자로 하는 게 진짜 훨씬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불을 꺼주세요. 아니 나는 밥이 잘 안 섞여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참기름을 넣으면은 밥이 훨씬 더 잘 섞이거든요. 얘네들을 쫙 펴주세요. 프라이팬 전체에다가 고루고루고루고루. 그 위에 이제 피자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저는 좋아하니까 듬뿍. 뚜껑을 덮고 불을 다 식히고 약불로 치즈가 익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짠! 와우,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이런 건 또 후라이팬 채로 들고 먹어줘야죠. 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 역시 삼겹살하고 김치하고 치즈의 조합은. 철밥 치즈 김치 볶음밥 맛에다가 삼겹살의 그 고소한 맛이. 클리어! 네, 이렇게 벌써 한 판을 다 먹었습니다.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 맛.
너무 식상한가요? 삼겹살과 김치와 치즈의 조합,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음식을 맛없게 만든다면은 진짜 포기하세요. 진짜 그냥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은 진짜 맛있게 한 끼 뚝딱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삼겹살과 김치와 치즈의 조합까지 최강 조합 삼겹살 김치 치즈 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